안녕하세요. 노스 아메리카 해피트럭입니다. 여기는 미주얼이 인터스테이트 44번입니다. 저는 이제 캐나다 방향으로 지금 동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제 이제 내려올 때부터 계속 구름이 끼었었는데 어제는 비가 엄청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왔었고요. 이쪽 중부에는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직까지도 지금 비가 좀 내리고 있고요.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온도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 0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씩 올라가긴 하는데 지금 현재 기온은 1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더 눈 같기도 하고 비와 눈이 가끔 섞여서 내리기도 하고 이제 차량에서도 또 이제 0도가 되면은 1도 정도 되면은 이제 그 노면이 미끄럽다는 이제 경고등도 가끔 뜨고 그럽니다. 이제 겨울이 역시 중부 내륙은 더 추워요. 동부나 서부보다도 이 가장 추운 곳이 이제 이 중부 그 바다하고 좀 떨어져 있는 미 대륙의 이제 중앙 대평원 지역이 가장 춥습니다. 근데 여기 이쪽은 그래도 이제 좀 남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남쪽 지역이어서 이 정도 지금 날씨인데 이미 이제 중부의 북쪽은 눈이 온 지도 오래됐고 뭐 영하 요즘에 뭐 7파터까지도 내려가기도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여기 이제 중부 지역을 왔는데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뭐 계속 비만 맞고 갑니다. 지금 햇빛을 못 본 지가 지금 3일 됐어요. 아, 이래서 이제 햇빛을 안 보면 사람이 조금 그 기분이 좀 침체되고 좀 기분이 좀 다운되고 이제 그렇다는 것을 좀 느낌이 좀 오긴 옵니다. 좀 뭐 여기를 한 500km를 오는데도 전혀 그 태양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제 그 픽업이 좀 늦어져 가지고 어차피 이제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못 오고 이제 자고 아침에 일찍 이제 새벽 여기 이제 로컬 타임으로 새벽 4시에 출발했는데요. 그때까지도 이제 비가 좀 많이 와서 좀 길이 좀 위험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는 이제 뭐 450km를 그냥 이 도로 한 도로만 가지고 44분만 타고 갑니다. 바람이 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기온차가 많이 나니까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제 바람이 좀 많이 불더라고요. 그래도 바람 강하기는 또 이 중부 그 대륙에서 부는 바람은 또 어마무시합니다. 트레일러가 넘어갑니다. 넘어가. 저는 이제 3만 파운드 정도 무게를 실어서 아주 적당하게 지금 무게를 싣고 캐나다로 가고 있는데요. 제가 싣고 가는 것은 이제 치킨입니다. 치킨 브레스트 이제 닭 가슴살인데 캐나다는 이제 뭐 소고기나 이제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캐나다도 좀 쌉니다. 근데 캐나다에서 육고기 중에 가장 비싼 게 이제 닭고기예요. 닭고기. 그래서 이제 닭고기를 이제 미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근데 뭐 닭이 뭐 크는 조건이 뭐 다 좀 기온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캐나다에서 이상하게 닭고기를 미국에서 수입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이 닭고기가 훨씬 싸요. 닭도 이제 얘네들은 이제 닭 가슴살 위주로 이제 많이 파는데
가슴살도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닭가슴살이 아니에요. 뭐 어마어마합니다. 가슴살 하나만 봐도 닭을 일부러 유전자를 조작해 가지고 가슴을 좀 키운 건지. 그래서 여튼 가슴이 굉장히 커요. 닭이 얼마나 큰지는 뭐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닭은 뭐 거의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여튼 뭐 가슴살이 좀 우리나라에 있는 그 닭들보다도 가슴이 좀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육고기를 싣고 가기 때문에, 이제 캐나다에서는 이제 그 돼지고기를 이제 싣고 이제 이쪽 이제 멕시코 쪽으로도 이제 많이 수출합니다. 캐나다 쪽에서는. 캐나다 중부 쪽에서 이제 위니펙 쪽에서는 이제 돼지고기를 또 그쪽에서 생산을 많이 해요. 거기서 돼지를 많이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통 이제 멕시코로 많이 수출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참 또 위니펙에서 돼지고기를 싣고 멕시코 국경 도시 텍사스의 라레도까지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가면은 또 멕시코에서 올라오는 또 야채나 과일 이런 걸 싣고 또 이제 캐나다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캐나다 트럭하고 미국 트럭하고 좀 다르다 그러면, 이제 물론 미국 트럭들도 그런 업무를 좀 종종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큰 회사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좀 특이한 점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트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너 드라이버들은 캐나다로 올 일이 없죠. 거의 안 옵니다, 캐나다로. 근데 이제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물량이 캐나다도 있고 이제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이제 컴퍼니 드라이버들은 오는데, 웬만하면은 이제 그 오너 드라이버들은 캐나다를 올 일이 없죠. 왜냐하면은 미국 내에서도 충분히 뭐 인구가 캐나다보다 뭐 10배가 더 많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굳이 뭐 캐나다까지 올 일도 없고 그 무역 관계된 그런 것들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뭐 국내만 해도 이제 뭐 되는데, 이제 캐나다는 안 그래요. 캐나다 드라이버들은 미국을 상대를 하지 않고는 캐나다 내에서는 답이 없죠. 그래서 이제 캐나다 트럭커들은 이제 보도 넘어가는 거나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 가는 게 집마다 이렇게 조금 그 규칙들이 좀 달라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캐나다에서 물건을 싣고 멕시코 국경까지 가는 그 물건을 이제 그 미국 내에서는 이걸 못 풀기 하기 위해서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걸 이제 본드라 그러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본디드 된 것을 그 서류로 가지고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멕시코 보도 거기 그 물류창고에 도착하면은 걔네들이 이제 무사히 이제 이 물건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게 이제 인본드라 그래요. 이제 본드된 걸 이제 풀어주는 거죠. 이제 그런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캐나다에서 출발해가지고 미국을 통해서 이제 멕시코 보도까지 가기 때문에 그 물건은 그 유통이 미국에서 유통이 되면 안 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본디드 이제 물건이라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서류를 가서 인수인계 해주고 걔네들한테서 그 세관에서 멕시코 세관 그쪽에서 인본드가 됐다는 확인증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싣고 오는 또 물건은 또 캐나다에 이제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또 야채나 과일은 이제 캐나다에 들어오면서 또 캐나다 보도에서 그 인본드를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 서류를 주고 이제 그걸 확인하고 인본드가 됐다는 것을 확인해야지만이 이제 그게 그 물건이 그 유통이 되고, 만약에 이제 그 인본드를 안 했다 그러면은 그 벌금이 5,000불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그 주고 인본드 된 그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그걸 첨부를 합니다. 이게 이제 캐나다 트럭커들이 이제
하는 또그 멕시코하고 거래를 하면서 이제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육고기를 싣고 가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닭고기를 싣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캐나다로 들어가기 전에 또 미트 인스펙션이라 해가지고 고기에 대한 또 검사를 또 따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경 가기 전에 국경 이제 넘어가기 전에 이제 그 국경 도시 이제 디트로이트의 그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 미트 인스펙션을 이제 미국 쪽에서 다시 받아서 그 서류로 가지고 이제 또 캐나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캐나다에서는 또 거기서 다시 한번 또 캐나다에서 리 인스펙션을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좀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기 종류는 조금 막 그 절차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그 인스펙션 하고 어떤 데는 뭐 다 내려가지고 이제 검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서류만 보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근데 이제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들어갈 때 그 인스펙션을 해가지고 미국 쪽으로 이제 그 들어갈 수가 있어요. 미국으로 들어가는 물건들은.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미국 쪽으로 미국 쪽에서 이제 닭고기를 이제 수입해가지고 가는 것을 가서 이제 저는 이제 보도에서 인스펙션을 하고 또 다시 이제 캐나다 보도 넘어가가지고 네 인스펙션이 또 필요하다 그러면 또 캐나다 사무실로 또 들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이번쯤은. 근데 이제 어차피 그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회사에서도 그거에 대한 비용은 지불합니다. 그래서 이제 웨이링 시간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줘요. 왜냐하면 이거 뭐 잘못하면 뭐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서 인스펙션 받고 다시 이제 또 캐나다 세관 쪽으로 서류 보내가지고 거기서 엔츄리 넘버가 나올 때까지 통관 그 오케이 떨어질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고 그러거든요. 뭐 못 넘어가고. 그래서 또 이제 그 기다리는 시간, 그 다음에 또 가서 그 인스펙션 하는데 가가지고 또 거기서 인스펙션 받는 그 시간,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그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미국 트럭하고 이제 캐나다 트럭가 이제 주로 하는 업무들이 조금 캐나다 트럭커들이 좀 복잡하다는 겁니다. 미국 트럭도 이제 뭐 미국에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은 컴퍼니들은 이제 캐나다에 들어올 때 어차피 이제 회사에서 나 그런 서류들을 다 챙겨주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제 오너 드라이버들 같은 경우는 귀찮죠. 어차피 브로커들이 하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그냥 그 국내에서는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가서 송장만 주고 딜리버리만 확인해 버리면 되는 게 이제 국내 배송인데, 우리도 이제 캐나다 내에서 캐나다 물건을 해서 캐나다로 갈 때는 그냥 쉬워요. 그런 그 국경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부담감이 없어요. 근데 굉장히 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상을 국경을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래도 항상 국경이라는 데는 넘어갔다가 넘어오고 올 때 어떤 그 심리적인 그런 압박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또 인스펙션이 뭐 잘못 걸려가지고도 또 시간 지체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규정들이 좀 까다롭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귀찮죠. 근데 이제 국내만 다니면은 이제 전혀 그런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국과 캐나다의 그 트럭커들이 하는 일이 약간 다르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캐나다 넘어가기 전에 있는 그 트럭도 세워놓고 주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면세점도 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제 저는 미트 인스펙션 받고 다시 이제 캐나다에서 그게 이제 클리어가 돼야 돼요. 클리어가 돼야지만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엔트리 넘버가. 그래서
여기 이제 미국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아니 캐나다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좀 기름을 넣어가지고 이제 가게 주유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면세점입니다. 면세점도 있고요. 여기 엠버서트 브릿지를 이제 넘어서 저렇게 차들이 이제 캐나다로 저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면세점이라고 해봐야 별거 없어요. 요즘에는 살 게 없으니까 술하고 담배 종류 이런 것만 있습니다. 뭐 술, 다 술 종류고 뭐 요즘에는 뭐 인터넷으로 웬만한 거 다 사니까 술 아니면은 뭐 별거 없어요. 여기도 이따가 이제 술이나 하나 사가지고. 어휴, 모자 있다. 오 마이 갓. 어디 모자야 이거. 뭐야, 디트로이트 그 상징 모자인가? 뭐야, 이거 징그럽게 비싸네. 면세점 가격인데도 이게 뭐 3만 34불이에요. 이게 미친놈들이지. 네, 맥주. 디트로이트는 역시 버팔로우는 세일을 많이 합니다. 이제 노드가 클리어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이제 다시 이제 캐나다로 이제 넘어갑니다. 저는 이제 앞에 이 다리를 엠버서트 브릿지를 넘어서 이제 캐나다로 드디어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넘어가는 차들이 꽤 있네요. 그러다 날씨가 너무 따뜻해져 가지고 날씨가 엄청 따뜻해요 지금. 다시 반팔로 지금 다시 갈아입었습니다. 오늘 차들이 지금 분주하게, 오늘 수요일인가요? 분주하게 넘어가는데, 저는 지금 드라이빙 타임이, 지금 미국에서 드라이빙 타임이 지금 14분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 다리를 이제 14분 안에 이제 통과하면 되는데, 여기는 뭐 다리 이렇게 지금 약간 밀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다리 중앙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넘어가면서 이제 다시 드라이빙 타임이 늘어나요. 아주 간들간들합니다 이번 트립은. 이제 엠버서더 브릿지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 그런대로 지금 차도 잘 빠지고 있습니다. 무난하게 빠지고 있고요. 지금 디트로이트 다운타운이 지금 한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왼쪽에 아주 깨끗한 청자빛의 휴로노의 물결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다리 공사하느라고 지금 길을 막아놔 가지고 만약에 붐빌 때는 여기 양쪽으로 이제 복잡해집니다.
정말 여기 물빛은 아, 정말 멋져요, 멋져. 유로노이 여기 미시간에 있는 휴로노의 여기 물빛은 정말로 이건 정말 청자빛입니다. 자, 이제 캐나다로 드디어 들어갑니다. 4일 만에 지금 다시 캐나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캐나다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게 이제 정상으로 또 캐나다 타임으로 또 적용받아서 오늘 드라이빙 타임이 제가 아침에 오늘 12시밖에 안 됐네요. 아침 일찍이 4시에 출발했는데 그런대로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지금 아주 뭐 완전히 한산합니다. 이거 웬일입니까? 오늘은 텅텅 비었네요. 막 구멍 아무데나 찾아서 들어가면 되겠어요. 내려가서 니퍼를 또 꾸고 가야겠어요. 코리아 미시사가 퍼머넌트 레지던트 4 days. Did I receive anything? I got one gold card. What's up? 저 스피드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은 또 얘는 또 다른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현재 그 캐나다의 그 나의 그 지위가 뭐냐 이것까지 물어봅니다. 영주권자인지 시민권자인지 이제 그런 것도 물어보고. 3 for Thursday, cloudy with 40% chance of showers. Wind becoming northeast 20 kilometers per hour, gusting to 40 in the morning. High 8, UV index 1 for low extended forecast. Thursday night, cloudy with 30% chance of showers. Low minus 1 for Friday, a mix of sun and cloud. High 6 for Friday night.